장사판된 계곡의 불법 형상들 철거하고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까지 작년에 경기도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바다인데요. 여긴 어떨까요? 어민 스스로가 청정바다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. 바닷가 불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서해의 한 포구.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오이도항입니다. 철제의 가설물과 천막 등 구조물을 뜯어내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이런 수산물 판매장이었습니다. 지역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해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로 횟감을 내다 팔았던 곳. 20년 넘게 이 모습으로 장사를 해왔지만 사실은 모두 불법 시설물입니다. 제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속상했죠. 그런데 이제는 뭐 요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장사도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기대를 안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이제 바다 본연의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. 지역 어민들이 직접 철거에 나섰고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. 흉물스럽게 녹슨 컨테이너가 다닥다닥부터 단지를 잃어 도무지 관광지인지 분간이 안 가던 곳. 어구 보관함으로 쓰던 무허가 시설도 말끔히 철거가 됐습니다. 요즘 경기도 바닷가에서는 작년 계곡처럼 바닷가 관광을 해치는 이런 각종 불법 행위를 없애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 주민들하고 어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가지고 예를 들어 판매장도 예쁘게 다시 지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. 해수욕장의 파라솔 불법 영업 등도 뿌리 뽑습니다. 경기도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으로 바뀐 모습을 보는 관광객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파라솔 구입 안 하고 비치 타고 깔고 있으면 쫓아내거든요. 그런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불쾌했는데 시나 도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좀 정리도 해주고 시민들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계곡처럼 휴가철 바닷가 불법 행위도 완전히 뿌리 뽑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각오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